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멀리 떨어져서 이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백악관이 있는 이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원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 새벽 기도마다 우리의 뿌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한반도의 뿌리 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악의 뿌리,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들 다 죽이고 이런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라 맨 땅으로 건너서 광야 40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무엇을 지나야 하느냐 하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요. 모압의 왕이 발락이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 왕은 발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발람이 둘 다 발시예요.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안 가려고 그러는 바가 돈에 끌리고 물질에 끌리고 권력에 끌려서 갑니다. 발람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좀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4장 24절에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이건 뭐예요? 한 별. 한 홀은 뭡니까? 메시아의 별을 말합니다. 왕의 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의 별이 일어나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거기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아니 저주해달라는데 왜 축복을 하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비하인드로 몰래 발락에게 묘수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모압의 우상 제사를 잔치를 벌여라 제사를 벌여라 그리고 여자들을 풀어놓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년들을 초청해라 그렇게 묘수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뭐 발락이 발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큰 우상장치를 베풀고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발람 여자들과 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악을 저지르고 형편없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하셔서 진멸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오죠. 2만 3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통곡을 하죠. 그때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증손자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 청년이 모압의 귀족의 딸과 같이 들어와서 자기 침상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확 찔러 죽입니다. 한 창에 남자 여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푸시고 평화조약을 맺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발람이 앞으로 메시아의 별이 나온다 하는 그 말, 예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 예언이 있은 지 1500년 후에 이제는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됐다 하고 박사들이 별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와, 아, 이 메시아의 별이다. 그래서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없잖아요. 걸어서 낙타 타고 우리 그림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2년의 세월이 걸려서 예루살렘 갔는데 뭐 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헤롯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헤롯 왕 앞에서 궁전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났냐?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어디서 났겠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종교인들이 서기관이 베들레헴에서 났어.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예언이 돼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갔어요. 서기관들은 안 갔어. 자기들은 안 갔어. 가르침만 줬어. 그래서 도망 박사들이 또 가는데 문득 없어져서 할 수 없이 헤롯궁에 갔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문득 별이 나타났다. 이 문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문득 별이 나타났다. 문득 별이 인도하던 별이 없어졌다.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갔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이라고 가려니까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계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문득이라는 사실, 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헤롯 왕궁으로 갔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그냥 별이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왕궁에 들릴, 헤롯 왕궁에 들릴 일이 없어요. 그냥 가서 경배하고 집에 갔으면 끝나요. 뭐. 그런데 별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 갔어. 그러니까 헤롯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세계 역사적인 사건이 돼버렸어. 아니었으면 그냥 갔다 왔다 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돼가지고 두 살짜리 이하는 다 죽였어. 이 두 살짜리 이하는 죽였다 하는 것은 2년 걸려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 사실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알려준 서기관과 종교인들은 가지 않았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동방박사인가 헤롯 왕인가, 나는 발람인가 발락인가,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지만 가짜냐 진짜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제가 요즘에 신문을 보다가 놀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한국의 10대 대형교회 10교회를 쫙 이러면서 그걸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와, 대형교회가 그냥 대형교회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명이래. 한 교회가 70만 명. 10만 명이 넘었다. 5만 명이 넘었다. 4만 명이 넘었다. 10교회가 쫙 이러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큰 교회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큰가? 제가 뭐 교회 이름을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대형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두 번째 놀랐는데 조선일보에 앞으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사로 냈어요. 그런데 서울만을 중심으로 할 때 서울의 국회의원 수가 뽑혀야 할 거울 수가 49명이에요. 서울에서만 국회의원이 49명이에요. 그런데 우파를 지지하는 성공률은 예상하는 우파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는 거는 몇 명? 말이 안 나와요. 6명이에요. 49명을 뽑는데 다 좌파고 우파로는 6명뿐이다 하는 예상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49석에 6명이 우파고 나머지는 다 좌파다.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많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건국이념, 건국이념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을 버리고 배척하는 그 모습.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 복음주의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첫 국회가 30분 동안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철저하게 나라의 기틀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공산당은 안 된다 하는 반공주의로 나라를 세웠어요. 농지개혁을 했어요. 지주들만 가졌던 땅인데 그걸 개혁을 해서
누구든지 재력이 있으면 농지를 평준화시켰어. 그리고 문맹률이 넘어서 90%가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거를 평준화해서 초등교육은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기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로 나라를 확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민주화로 일으켜서 오늘 세계에서 여섯 번째 가난 강국, 여섯 번째 가난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요. 와, 놀랍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빈털터리고 파괴됐던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그리고 민주화를 통해서 세계 6대 부자가 되고 강건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배척하는 거예요. 배박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좌경화로 가자.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지. 교만해졌어. 너무나 쉽게 배반하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이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근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한국의 위기는 인구 절벽이요. 애가 나오니까 초등학교, 교회들이 주일학교 다 문 닫고 중고등부 다 없애버리고 이런 정도로까지 가서 지금 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 대형교회와 그 교인들은 뭐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대형교회가 많아서 뭐하자는 거냐? 뭐하고 있는 거냐? 결국은 친북 좌파 세계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목사들 중에도 좌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6.25는 북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남침하는 거 보았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요. 나는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면 바로 잡아야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과 공산주의는 같이 할 수 없는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북에서 만일에 친법에 내려오면 당장 목사들부터 죽입니다. 그리고 교회들 납불 타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지. 북한이 어떻습니까?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들 다 말살하고 불태워버리고 교인들 다 죽여버리고 김일성이 동상이 3만 개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장대적 교회 헐어버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 세워놓고 절시키고 꽃다발 바치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강물에 빠져 죽고 그런데도 핵무기만 만들고 그런데 그쪽이 좋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그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로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해양국으로 가자. 세계로 향해 가자. 아니다. 우리는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대륙국으로 간다.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발람이냐? 발락이냐? 동방막사냐? 헤롯이냐? 가짜냐? 진짜냐?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투표를 해서 보면 예상 투표가 49석의 서울이 49명이 나오는데 근데 우파로 가는 사람은 6명밖에 없다.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아프고 슬픕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가.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왜 정치 얘기합니까? 아주 뭐 그처럼 왜 정치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해야죠. 모세도 바로 왕하고 싸웠어요. 그게 정치입니까? 정치예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거 정치예요? 엘리야도 나라를 위해서 일대 아합과 싸웠어요. 그게 정치한 겁니까? 다니엘도 헤롯이야 국무총리였어요. 그게 정치입니까? 에스더를 향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밥을 굶고 금식하고 달에 가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라고 해서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좌쪽으로 빠지고 공산당으로 빠지고 정치는 안 돼. 성경에 보면 다 정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49인데 49명인데 우파 지지는 6명밖에 없다. 말이 되느냐고요. 대형교회가 많아
덩치만 컸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대형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니까, 존재 가치가 뭐냐는 거죠. 그 풍부한 재정을 가지고 일찍 젊은이들을 위해서 학원 복음화,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투자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안타깝고 분한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와 사회주의 공산당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다. 나라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친북으로, 친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권위 있는 목사, 대인교회 목사들이 말 한마디 안 한, 말 한마디 못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냐고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 한순간에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사회주의 공산당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설마 설마 그렇게 되려나 하다가 공산화 돼버린 거예요. 국민들은 이게 뭐야? 그러다가 공산화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다가 파멸되는 겁니다. 어쩔 것인가?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들 죽습니다. 성도들 죽습니다. 지성인들 다 죽어버립니다. 캄보디아 예를 아시죠? 베트남의 예를 아시죠? 만약 한국이 잘못된다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만약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그것은 대형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들 책임입니다. 좀 심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부유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이승만 대통령, 건국이념, 복음,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 이승만의 그 비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것을 이어받아서 끌고 갈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대형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교인들 70만 명이다. 무슨 자랑입니까? 아무런 기능도 못한다면 그 동력을, 발전시켰던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의 그 동력을 끌고 가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고 특별히 대형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산당의 그 끔찍한 거짓, 끔찍한 잔인함을 어려서 제가 체험했던 사람이요. 북한이 좋다고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일찍이 당해봤어요. 이야, 무섭습니다. 사회주의 공산당,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지금도 북쪽의 뚱보 돼지는 계속 미사일을 만들어 쏴대고, 그 의미가 뭐냐,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를 조금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외쳤죠. 한국의 현실적인 위기는 이러한 독사의 새끼들하고 외치는 투쟁성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 투쟁력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하는 것이 한국의 불행 중에 불행이다. 나 진짜 목사냐? 발람이냐? 발락이냐? 동방박사냐? 헤로당이냐? 나는 어느 쪽이냐? 전광훈 목사가 활동을 합니다. 그에게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아니면 안 하면서 전광훈 목사만 들이다 반기를 듭니다. 전광훈 목사가 없다면 광화문을 누가 지키겠어요? 이명박처럼, 박근혜처럼 대통령 쫓겨나갔어요? 그 사람이라도 지키는 거야. 한국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권력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이 떳떳지 못하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이런 모습, 목사들 참 비겁하다, 치사하다, 감히 이런 말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왕국, 이것이 무너질까봐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지 않느냐 이거죠. 자기들만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 무서웠어. 자기들의 교회 왕국이
무너질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교회를 하나의 출세의 방법으로, 성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강국으로, 부자 나라로 만들어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비전, 꿈, 이념, 박정희 대통령의 그 꿈, 비전, 이것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계속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서 2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뜩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아유,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사뜩하다, 거짓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내에서도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저지르는 악을 발견했다, 그 얘기입니다. 목회자들, 목사들의 악, 숨겨놓은 돈, 숨겨놓은 명예, 숨겨놓은 권력, 목사들의 비리, 숨겨놓은 여자, 애국 비싼 고급차를 두 대, 세 대씩 가지고 오늘은 무슨 차를 탈까? 이러고 거드름을 떨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목사들이 비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큰 교회, 대형교회, 왕의 영광을 누리면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나중에 어떡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려고 껍질을 벗고 튀쳐나와서 왕국 안에서 나오라 이거야. 왕좌에서 내려오라 이거야. 그 대우에 빠지지 말고 그 대접을 거절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큰 교회 목회하고 교인이 5만 명이고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몇십만 명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한국의 위기가 세 가지로,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첫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에 빠질까? 지금 그런 아슬아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차별, 무서운 죄입니다. 미국은 이미 통과됐죠. 한국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모슬림들을 받아들입니다. 모슬림 뭐예요? 모슬림은 한국에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인구가 더 필요, 노동력이 더 필요하니까 이민청을 만든다고 지금 그래요. 근데 이민청에서 모슬림들을 받아들이면, 이민청에서, 나는 이민청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슬림을 반대하는 겁니다. 모슬림을 받아들이면 20년, 30년 후에는 완전히 나라 망합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무섭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받아들이면 안 된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안 된다. 모슬림을, 이민청을 만들어 받아들이면 나라 망한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1776년에 미국이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그때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때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때 제리 포엘 목사가 일어나서 도덕 재무장 운동을 일으켰어. 제리 포엘, 린치버그에 큰 신학교가 있죠.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통 제국이 일어나면 300년, 400년이 가는데 미국은 지금 200년밖에 안 됐다. 미국이 망하기는 너무 이르다. 미국이 망하기는 너무 이르다. 다시 깨어나야 된다. 이래서 미국 도덕 재무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잡아놨어요. 이게 누구야? 제리 포엘이에요. 제리 포엘. 오늘 한국을 살리는 비누아스는 어디 있느냐? 엘리안은 어디 있냐? 한국을 다시 살릴 제리 포엘은 어디 있냐? 누구냐? 대한민국이 망하기는 너무 이르다. 다시 일으킬 제리 포엘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대학 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고 했던 주사파들이 지금 가득 차서 나라를 친북 좌파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에 끌려면 다니겠나. 그렇지 않아요? 재림의 사인이 아주 임박해서 위기가 다가오는데 오늘의 동방박사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의 별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문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문득 별들이 일어났다. 아,
메시아가 나타났다. 쫓아가면 문득 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왕국을 찾아가서 왕이 나섰다는 걸 역사성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또 문득 나타나서 말구에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나타나. 이게 문득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문득 별이 나타났다. 문득 별이 없어졌다. 그래서 헤롯 왕국에 가서 선포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문득 별이 나타났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물을 드렸다. 문득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건으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헤롯 왕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락도 감히 막지 못했어요. 온 천하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선포하셨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2023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한국의 대형교회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족의 위기를 보고만 있겠느냐, 구경만 하겠느냐. 서울이 중심인데 서울의 국회의원 숫자가 49명인데 그 중에 우파는 6명밖에 안 나온다고 통계가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걸 가만 보고 있겠느냐 이거죠. 누군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헤롯 궁전에서 나와서 말구유로 달려가 메시아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너무 크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냥 조그만 교회입니다. 뭐 여기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해요. 나는 아줌마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 우리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헛된 줄 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한반도에 뿌리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남쪽의 거짓 부패 세력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했다면 제가 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뉴저지 다닐 때 가도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뿌리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 교회를 다 말살하고 목사들 다 죽이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동상이 3만 개가 있고 핵무기만 만들고 하나님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재개시켜달라고.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이 미국 땅에서도 내가 코리안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죠. 그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전은 어디 사람이요? 코리아요. 숨으려고 그랬죠. 지금은 코리아. 자랑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신기하잖아요. 쇼핑몰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금성, 삼성 뭐 다 한국 게 다 있어. 이제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 그렇게 좋아해. 어떻게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냐 이거지.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49명 중에 6명밖에 없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새벽기도 드리는 이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니래. 목사님 정치한다고? 아니래니까. 모세도 정치고 요셉도 정치고 엘리야도 정치고 엘리사도 정치고 다니엘도 페르시아 왕국의 국무총리였어요. 그게 정치입니까? 그들이 역사를 바로잡고 나라를 살린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줄 누가 아느냐? 오늘 우리가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이 세상을 살릴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거죠. 나도 너도 세계 각처에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겠느냐.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비느하스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문득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보시려니까 복음의 불이 붙어있는 나라가 그나마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유럽은 다 갔어. 유럽은 다 껍질뿐이야.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두 나라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위해서 쓰임받을 민족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동방 박사인가 헤로당인가 가짜 선지자 발람인가 발락인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진짜냐 가짜냐.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조국을 살릴 사명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기도하십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이제는 코리안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해서,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코리안에서, 어우 그러냐고 그렇게 칭찬받고 존중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 기초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 복음으로 시작, 박정희 산업화로 시작했어. 민주화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49석 중에서 6명밖에 없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매일 새벽 기도하잖아요. 매일 새벽 한반도에서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같이 발람이냐 발락이냐 동방박사냐 헤로당이냐, 나는 가짜냐 진짜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살아서 비누아스가 되고, 내가 살아서 일리아가 되고, 내가 살아서 다니엘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깊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모아주시옵소서.